와, 화려한 자태가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거 전부 다 아는 자, 저희가 글러브를 작용감이라든지 나중에 질감은 저희가 영상으로 표현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만의 이제 평가를 내려서 말씀해 드릴 건데, 우선 가장 수치상으로 표현이 될 게 무게인 것 같아요. 무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게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장 그래도 여기서 뭐 고가라고 자랑하는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미즈노 하가 최상급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무게는 지금 약간 사용감 있는 걸 감안해서 이게 지금 568g. 네. 568이면 사실 정말 가벼운. 글러브에 예. 네. 이제 11.75입니다. 네네. 그다음 두 번째도 요것도 지금 사용 중인 글러브고. 그럼 메쉬 같은 메쉬 소재로 네. 해서 이제 약간 통기성을 또 중시하고,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글러브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글러브 네.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11.75고요. 네. 이것도 무게를 잠깐 재보면 559. 도쿠마죠? 네, 도쿠마. 네, 오더죠. 건담 배색이고요. 이거는 네. 이제 오쿠브 웹이라고 해서 네. 허경민 선수가 많이 이제 착용했던 웹이고, 네. 이거는 그람수가 566. 여기 뭐 세 개 다 비슷비슷해요. 네. 요 지금 평균적으로 다 560대에서 70 사이 예. 나오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아직 사용을 안 한 새 제품. 또 특이하게 항상 택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네. 요 그람 수도 조금 또 만 해야 되는 건데 네. 재볼게요. 네. 네, 이게 600이 넘어가죠. 613. 13g을 뺀다고 쳐도 6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일레더 글러브다 보니까 아마 동양권 글러브랑 틀리게 네, 좀 무게가 좀 나가는 글러브. 그다음에 이제 사사 글러브. 네, 이건 이제 한국형으로 만든 건데 얘네들보다는 단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나름 가죽도 좋은 걸 썼고, 두 개 등급이 있는데 위에 등급 네, 1등급이니까 또 한번 찍을게요. 아, 색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상 예. 되게 이쁘게 많이 예, 요즘 사사 글러브가 커스텀식으로 많이 나와요. 얘는 미국형인데도 불구하고 가볍네요. 예, 한국형으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무게도 많이 좀 줄였고, 물론 얘네들보다는 가죽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사회인야구에서는 충분히 전혀 문제 없죠. 그럼요. 예.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카프. 일단은 제일 가볍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볼게요. 30대. 야, 30대 나오네요. 예. 야. 얘도 택이 있으니까 뭐 몇 그램 또 날라간다. 그쵸. 예. 뭐 1g 날라간다 치더라도. 얘가 제일 가벼운 글러브네요. 예. 예. 어쨌든 뭐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패턴도 천차만별이고, 대학 글러브는 저희가 재본 결과 뭐 500. 얘는 이제 좀 특이한 애고 550, 60에서 600 초입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이가 또 뭐 7호도 있고 5호도 그렇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2호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컨 포지션을 가진 2호는 잘 안 쓰고 최대 작은 게 이제 5 정도. 7호 그다음에 이제 서드나 이제 올라운드 같은 12인치 쓰고. 무게 그람수는 참고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글러브는 뭐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가격으로 등급을 내긴 하는데 척도는 예. 또 아무래도 가죽과 그쵸. 누가 만드냐 예. 어떤 브랜드냐 예. 그래서 뭐 브랜드 파워가 높아서 좀 비싼 것도 없잖아 있고 네. 브랜드 파워는 약하지만 또 만드신 분들이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신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네. 그래도 글러브를 좀 좋은 거 장만하신다는 분들은 근처에 야구 용품점을 찾으셔서 네. 꼭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착용을 해보고 사시는 거를 예. 그쵸. 원합니다. 예. 추천합니다. 예.